안녕하세요. 민족학교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황성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뉴스입니다. 재미있는 문장인데요. Wear your mask is becoming wear your masks. 마스크를 쓰는 일이 이제 그 마스크들, 복수의 마스크를 쓰는 일이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첫 문장으로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시작합니다. 내용인 즉슨 전염성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에 발견되면서 쓰고 있던 이런 천 마스크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그 의료용 마스크 있잖아요. 이런 의료용 수소형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런 천 마스크를 덧대서 이렇게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중으로 써야지 충분히 이제 변종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그 정부 차원에서는 KN95나 N95 마스크 구매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은 구매를 좀 자제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인용한 전문가들은 이제 일반인들도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의 마스크를 구매해서 써야 할 때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에는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그 국가 차원에서 질 높은 마스크를 대량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러니까 좀 미국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불러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내 그 감염병 최고 권위자죠. 파우치 박사도 TV쇼에 그 마스크 두 개를 쓰고 출연해서요. 이게 이제 더 효과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상식이 돼 갈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용 마스크를 쓴 다음에 천 마스크를 덧대면 이제 더 좀 믿을 만한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 CDC는 그 천 마스크 그냥 두 개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CDC는 의료용 마스크는 의료인들을 위해 좀 남겨놔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한편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질 높은 마스크의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그 대량 그 생산을 그 고민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 소식입니다. 27일 LA 시의회가 아시안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그 저소득층 커뮤니티에게 백신 배포를 촉진할 수 있는 입법안 두 개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내용인 즉슨 예산을 이제 추가 투입해서 백신 접종이 우선 필요한 그 소외 지역을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에릭 가스티 시장이 지금 속도라면 그 2022년이 돼야지 그 충분한 그 백신 접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좀 더 촉진하겠다라고 이제 LA시에서 이제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사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현재 그 의료인과 홈리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제 최우선순위인 페이즈 1A로 분류돼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도 이제 접종을 하려고 이제 신청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페이즈 1B 차순인 65세 이상의 그 시니어분들도 이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그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식당업 하시는 분들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안에다가 LA 카운티 보건국이 정리한 그 우선순위 안 순서가 있거든요. 그걸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또 지금 여기다가 또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80%가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는데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깝지 않은 시간 5분에서 10분 사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백신 접종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백신 접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일단 예약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예약을 해두면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제 그 예약해둔 곳에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carbonhealth.com을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그 어떻게 신청하는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가 LA 카운티 주민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신청할 때 이용하면 될 사이트고요. 사이트 이름은 carbonhealth.com, carbonhealth.com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캐테고리를 클릭하셔서 COVID-19 백시네이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나오죠. 여기서 헬스케어이신 분들은 이걸 이쪽으로 따르면 될 것이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쪽을 클릭해서 북 어포인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같이 이제 그 이런 그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접종을 원하신다면 이 검색창 Keep Me Updated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를 골라서 뭐 인더스트리를 뭐 고른 다음에 생일과 날짜 그리고 뭐 1회 접종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그런 코비드에 관련된 그 위험 질병이 하나라도 있냐 이런 거 클릭하셔가지고 이름과 성 클릭하시면 이제 자기가 순서가 왔을 때 이제 기다리지 않으셔도 이쪽에서 연락이 오니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십니다.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 이름은 othena.com, othena.com 보이시죠? othena.com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first time user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pre-screening questionnaire에 뭐 동의한다, 뭐 agree 하시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냐 아니냐 주민입니다. 65세 이상이냐 아니다. 아래와 같은 이제 티어 1, 2, 3에서 일을 하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뭐 전 일을 하면 예스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누르시면 이제 본신이 차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레지스터를 누르셔가지고요. 자기의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놓으시면 자기가 그 순서가 됐을 때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뉴스레터를 신청해 놓으시면 이제 가장 빠른 뉴스를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티뮬러스 체크 소식인데요. 연방 소식입니다. 28일 목요일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죠. 척슈모가 그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안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기꺼이 이제 2월 첫째 주에 처리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일은 민주당의 우선순위라고 이제 못 박았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상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공화당 상원이 이것을 느리게 처리하거나 민주당 안보다 더 축소해서 이제 논의하겠다라고 나오면 이것 또한 이제 참지 않고 공화당 없이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 상원이 처리하겠다고 척슈머가 공개적으로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었는데요. The dangers of undershooting our response are far greater than overshoot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한 그 예산안을 더 많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적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손해가 생기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게 투자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공화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분명히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 막으려고 시도를 할 텐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연방상원의 그 전체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50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10명의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현재 민주당 상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상원 10명을 설득하느냐가 민주당의 숙제죠. 만일 이것이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3차 스티뮬러스 체크, 그 현금 $1,400가 포함된 스티뮬러스 체크가 2월 안에 각 가정에게 전달될 것이고요. 지지부진하다면 4월 쯤에 나올 수 있겠죠. 또 그
최근에 그 경제 부재책으로 이제 행정 명령으로 처리한 내용 중에는 그 돈이 중간에 이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체크 돈이 중간에 이제 새거나 지지분질하지 않도록 행정 명령을 통해서 그걸 촉진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고 계속 이제 뉴스를 따라가 볼 만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학교 소식입니다. 민주학교가 오는 2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 시민권 신청에 관한 최신 정보와 시민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웨비나를 하는데요. 정부 승인을 받은 민주학교 법률 서비스 팀이 직접 나와서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여러 궁금증을 Q&A식으로 속 시원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 4년 동안 반이민 정책 때문에 잘못된 페이크 뉴스, 시민권 신청에 관한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이 흘러나왔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차가 뒤섞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학교에서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신청하는 방법을 댓글란이랑 그 디스크립션 안에 있을 테니까요.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한 내용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